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의장님께는 오늘 반드시 이번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받는 고통이 점점 더 심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빨리 드려야 한다는 정말 긴급 분한의 이 시기이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진 대로 처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 여야가 좀 더 노력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장님께 오늘 처리를 요청드립니다. 오미크론을 비롯한 이 코로나 여러 변종의 확산 추세는 유럽과 미국의 사례에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매우 빠른 속도에 이미 사전에 충분히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다가 그것을 당초 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결국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된 것은 이 정책의 실패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기왕에 추경한다 그러면 최소한 46조 정도의 규모를 담아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만, 정부와 여당이 이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은 탓으로 결국은 이 46조를 관철시킬 수 없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오늘적으로 이 안이, 이 추경안이 모두 잘 마무리가 되어서 오늘 중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에 이 자리에서 여야 원내대표님들 모시고 제가 선 정부안 처리 후 당선자의 요청사항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보완 대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정부안의 16조 플러스 알파를 우선 처리하고, 그리고 부족한 분야는 여야 모두가 다 증액하겠다 그러니 그러면 당선자의 뜻을 존중해서 처리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당선자의 요청안을 정부가 수락할 수 있도록 의장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여당도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여야가 지금이라도 그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오늘 중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